뭐 있어? 그냥 난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, 나는 네. 우리 내 인테리어가 이쁜지, 난내내내 나름대로 이쁘지. 네. 우리 애기씨들이, 저는 애기씨들이 많거든요. 네. 애기씨들이 원체 많고 화려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. 아기자기한 게 되게 많아요. 네. 그럼 그건 애기씨들이 좋아라 하니까 나 이거 사줘 이런단 말이야, 애기씨들이. 그러면 손님들한테, 이제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이나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. 나 이거 좋아. 그럼 손님들이 다 사다 줘. 아줌이도 내가 사는 사줘. 네. 것도 있는데 손님들이 다 사다 줘. 그럼 그거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딱 이렇게 하면, 난 얘기만 주워들은 거지 뭐가 좋고 나쁘고는. 그냥 어떤 분은 점을 봤을 때너 그거 뭐 있더라? 있는 게 보여. 보여. 너 그거 치워라.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. 그거 너한테 안 좋은 거. 그러니까 악세사리라고 하는데 귀걸이를 하나 봤는데 너그 귀걸이 안 맞아. 그냥 근데 너 그거 누구한테 받았니?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헤어진 전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. 그래갖고 재수 없어, 그거 버려. 이런 경우도 있고, 넌 그가 너는 악사리가 잘 맞는 애야. 넌 그러면 재수가 좋아. 그러니까 악사리를 하고 다녀. 뭐가 있으면 좋아. 그건 그때그때 사람마다 이게 좋다,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, 나는 뭐 그분들이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야.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. 그건 그분들의 나름대로 뭐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뭐 얘기로는 뭐 소금 딴지가 소금이 뭐 애군을 물리쳐 주니까 그냥 뭐문 앞에다 두면 좋대. 그건 나도 들었어. 그럼 좋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. 이렇게 얘기하지. 그리고 꿈을 이상한 꿈을 꾸고 자꾸 뭐 이상한 게 보여요. 뭐 칼자루를 머리에다 두고 그냥 자라. 뭐 이런 얘기도 있어. 나도 들었어. 근데 그거는 그분들 얘긴 거고, 나는 실질적으로 그냥 뭐 그때그때 달라. 이 사람한테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한테 저게 맞는 게 있는 건데, 그걸 다 공통되다고 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다 달라. 응, 당연하지. 까놓고 이 사람한테 칼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칼을 갖고 다 똑같다고 그 칼을 쥐고 있어라라는 건 다른 거잖아. 나하고 칼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. 안 그래? 근데 어떤 사람은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. 내 기운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너는 직업이 칼을 쥐고 있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. 근데 어떤 사람이 정육점을 해. 넌 그게 참잘 맞아.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. 그럼 네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니는 화려한 게 좋아. 그러니까 너는 막 꾸미고 다녀. 막 그러니까 화려한 게 좋아. 그런 게 좋으니까 집에 뭐 꽃을 키운다든가 화분, 넌 이런 게 좋아. 그럼 그건 그 사람마다 맞는 부분이 있는 거지. 다 공통되게 다 똑같다라는 건 나는 글쎄요. 나는 선생님들마다 다 개개인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내 입장 차이는 그렇다는 그렇죠. 거지. 그렇지. 네가 두고 싶은 거 두는데 그게 별로면은 안 뒀으면 좋겠다 얘기는 하겠지. 근데 나 이거 해도 돼요? 그럼 니는 그게 잘 맞다 해라 얘.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는데, 아닌 거를 굳이 그건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,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. 나는 좀 그래, 직선적인데. 아니면 아니야. 만약에 두 부부가 와도 니들은 이렇게 해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. 너무 직설적이어서 좀 문제긴 한데, 많이 좀 순화는 됐어 요새.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김은 김 거고 정답은 없어. 다 똑같진 않아. 그럼 오히려 역으로 이 유튜브를 보시고 다른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을 현관 앞에 둬라라고 해서 현관 앞에 뒀을 때 네네 나도 들은 그죠? 게 있어서.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. 단지를 뭐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을 뿌려라. 뭐 태워서 돌려라. 어떤 분은 뭐개 다리를 씹어라. 뭐 여러 가지가 많아. 그분들이 다 틀려. 이분은 이렇게 해라. 저분은 저분 이렇게 해라. 이렇게 다 정답이 다 틀려. 근데 나한테 맞는 거 그렇게, 나는 신에서 얘기를 해줘.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, 저는 상갓집 갔다 오면 얘기는 해요. 뭐 신문지로 몸을 한번 저기 세번 태워서, 불 지펴갖고 태워서 돌려라. 그래서 애군을 버리고 뭐 팥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던져라. 뭐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던져라. 막 이런. 그래,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, 통괄적으로 그게 정답은 있을 수가 있지만,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 사람한테 맞고 저게 저 사람한테 맞고는 솔직히 그건 개개인 차고 이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, 그게 맞다 안 맞다 정답이 없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없는 거야. 넌 이거를 갖고 있지 마라. 넌 이렇게 하지 마라. 그거 다 똑같은가? 사람이 그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, 이게 어디 있어? 이 사람한테 이게 정답일 수가 있어. 하지만 이 사람한테 이게 정답일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, 나는 뭐 선생님들이 뭐 올해 운세 통괄적인 부분은 있어. 하지만 그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.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힘들고 잘 풀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. 근데 그거는 그 개개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.